앞에 차가 오른쪽으로 이제 빠질 겁니다. 1차로 해서 앞에 가는 차가 오른쪽으로 빠져요. 깜빡이 켜고 빠지다가 다시 돌아서 꽝. 이런. 저 앞차가 들어가는데요. 그 앞에 2차로 차들이 막혀요. 그러니까 2차가 들어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들어옵니다. 자, 쭉 가면서 앞에 차 브레이크 잡으니까 그냥 다시 들어와요. 처음 들어갈 때좀 보고 들어오지. 블박차 입장에서는, 아니, 빠지던 차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? 내가 골탕 먹었어요. 자, 보세요. 나가잖아요. 오른쪽 앞에 나가잖아요. 여기까지 나갔어요. 나갔는데 여기서 다시 들어왔어요. 다시 들어오고 생각 못 했어요.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이런 사고 항상 경찰에서는 앞뒤 관계로 보죠. 일부가 앞에 남아있다. 그럼 앞뒤 관계다. 그렇다면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다. 그래서 경찰에서는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합니다. 또 상대 차도 그봐 경찰에서 앞뒤 관계라잖아. 뒤에 차가 조심했어야지. 뒷차가 더 잘못이라고 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건 앞차가 더 잘못이야? 아니야, 블박차가 더 잘못이야. 투표 시작.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80%예요.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20%입니다.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. 나갑니다. 나가요. 나가요. 여기까지 나갔어요. 요 공간 내가 나갈 수 있나요? 지나갈 수 있나요? 저 차가 여기까지 나갔는데요. 거진 한 70%? 네, 한 7, 80% 나갔어요. 그럼 이 남은 공간, 여기를 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느냐? 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다시 뚝 들어왔으면은 이 차가 더 잘못이고요. 요 공간이 좀 비좁다. 아, 내가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없겠다. 그런데 이 차가 나가겠지 생각하고 쭉 가다가 사고 났으면은 그때 저는 뒤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. 제 기준은 그겁니다. 남은 공간. 남은 공간이 여유가 있다. 이 차가 다 나갔어요. 이제 요만큼 바퀴가 여기 있어요. 그럼 내가 충분히 갈수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거는 이 차가 더 잘못이지. 앞뒤 관계가 아니고. 근데 지금은 공간이 좁아 보입니다. 내 공간이 확보된 다음에 지나가야죠. 그래서 아쉽게도 저는 뒤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. 나가는 걸 확인했어야 돼요. 다만 앞차도 이유 없는 급제동이나 마찬가지죠. 나갈 때는 앞차 앞을 잘 보고 가야 돼. 앞을 보고 공간을 보고 그러면서 여유 있게 들어가면서 그냥 브레이크만 살짝 잡았으면 괜찮은데 나가면서요. 근데 갖다 푹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. 간격을 제대로 재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유 없는 급제동 앞에 가던 차한20% 정도 볼수 있잖아요.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. 그런데 나가다 다시 들어온 거 그전까지 합치면은 앞차 잘못 한30 내지 40, 블박차 잘못 한60 내지 70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, 저는. 그러나 여러분들은 앞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80%였어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소송해 보세요. 경찰에 접수는 하지 말고요. 양쪽 보험사끼리 소송해 보세요. 그래서 나중에 결과 알려주십시오. 항상 여러분들 중요한 게 빠지겠지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공간이 확보된 다음에 지나가도록 하십시오. 빠지려던 차가 못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